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희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팔렸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이방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형제를 대하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비록 돈 때문에 종생활을 하지만 진짜로 종을 부리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아래에 들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손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할 뿐 그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이방인들을 종으로 사고파는 행위까지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와 가치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할 부분까지만으로 영역을 한정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속량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도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면 대신 물어줄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 그 친족 중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 대신 돈을 갚아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대신 치른다는 뜻이죠.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바로 이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 이 은혜를 입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은 아마 이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둘째는 희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대신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은혜가 없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참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긴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안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